안녕하세요. 농업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든 달려가는 찾아가는 농업기술 서비스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먹음직스러운 배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과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현장 민원은 자그마치 6개월이 걸린 장기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민원이었는지 대표님과 담당 박사님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떤 문제로 민원을 접수하셨던 건가요? 네, 제가 민원을 접수한 거는요, 품종을 좀 갱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네, 품종 갱신에 걱정이 있으셨는데요. 네. 네, 어떤 걱정이 좀 있으셨어요? 우리 밭이 신고가 많아요. 네. 신고가 많은데 이 잃는 배를 일찍 수확하는, 조기 수확하는 배가 없어요, 별로. 네. 그래서 조기 수확하는 배를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박사님을 모셨죠. 아, 조기 수확을 하시고 싶은데 예, 예.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으셨던 거예요? 네네. 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박사님, 어떤 게 좀 문제점으로 보이세요? 이제 배는 추석에 생산량의 약 3분의 1 정도가 소비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때 맞춰서 그 추석에 품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굵은 가지가 많고 열매 달릴 가지가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문제들이 있었군요. 그러면 대표님, 이 밖에도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이쁜 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6개월 동안이란 세월을 좀 더 정리를 했죠. 네,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하신 만큼 예쁘고 좋은 배들이 열려야 되는데 좀 그게 마음처럼 안 되셔가지고 고민이 네. 되셨겠어요. 그렇다면 박사님, 이 부분은 또 어떤 게 좀 문제라고 보세요? 네. 사람과 마찬가지로 배나무도 젊은 가지가 많아야 열매가 잘 열리고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적은 잘못했다든지 이 굵은 가지가 많이 남아있거나 새로운 품종을 위해 가지를 접목했는데 접목 부위 관리가 잘못되면 접목된 가지가 이제 생육이 불량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이 중 아마 대표님은 둘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전전과 접목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었던 네. 거네요. 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이 전국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솔루션이 진행됐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따스한 바람에서 봄이 느껴지는 4월. 민원 접수와 함께 농촌진흥청 찾아가는 농업기술 서비스팀에서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박사님, 이 접수를요, 채취할 때 이 어느 부분을 자르고 어느 저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접수를 채취할 때는 깨끗한 접수를 채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꽃눈이 아니고 잎눈을 채취해야 돼요. 이렇게 예, 쭉 예. 나온 잎눈을 채취하시는데 예. 지금은 채취 시기가 아니고 1월이나 2월 잎이 떨어진 다음에 그 물이 오르기 전에 그렇게 채취하셔서 10cm 정도 약 2루 정도씩 이렇게 잘라서 거기에다 증산 억제제를 바르고 그다음에 그 비닐봉투에 넣어서 4도씨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접목의 적당한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아, 배의 경우 남부지방은 4월 초순부터 가능합니다. 과수 접목은 꽃이 피기 전이 좋은데요. 배의 경우 남부지방은 3월 초순이 좋습니다. 접목할 대상과 장소는 미리 선정해둔 다음 접목을 위해 보관해둔 접수와 조형틀, 망치, 타카, 증산 억제제를 준비합니다. 준비된 접수는 비스듬하게 다듬어 사용하는데요. 접목할 곳에 먼저 조형틀을 대고 망치로 내리쳐 껍질을 벗긴 다음 다듬은 접수를 끼워줍니다. 잘 끼워졌다면 타카로 접수를 고정하고요. 이후 접목 부위에 증산 억제제를 발라주면 접목이 완료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조형틀과 망치를 이용해 이처럼 접목 부위를 만든 다음 다듬어서 접수를 끼우고 타카로 고정하면 아주 간단하게 접목할 수 있는데요. 접목이 끝난 다음에 수분 증산 억제제를 발라주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전복 활착률이 높아집니다. 아, 네.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지 정말 쏙쏙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하면 정말로 전목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금방 끝나죠. 그리고 아주 활착률도 높습니다. 아, 네. 박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간단한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전목은 잘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한 90%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아, 우리 대표님께서 이 전목을 또 뚝딱 끝내셨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전목 성공률을 높이는 관리 요령도 지도를 해주셨다고요? 네, 전목은 나무에 상처를 낼 만큼 초그 부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전목만큼이나 중요한데요. 전목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활착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 새순이 자라는 상태를 보이면 활착이 잘 된 것이고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후 5월 초에 활착된 접수에 시중에서 판매 중인 생장 촉진제 처리를 발라주면 새로운 가지가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지를 사용할 때는 2, 3엽 중간 마디에 GA 페이스트를 적당량 발라주고요. 생장을 봐가면서 1, 2에 걸쳐 처리해 줍니다. 이를 원하는 길이까지 자라는지 중간중간 확인해 줘야 합니다. 와, 왜 6개월 프로젝트라고 했는지 정말 알 것 같네요. 자, 오늘 드디어 그 결과를 확인하는 날인데요. 대표님, 네.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결과가 어떤가요? 자, 여기 일을 한번 보시죠. 네, 이 가지가 올해 3월에 접목한 가지인데요. 일단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후에 1년 정도 관리한다면 잘 자라서 곧 훌륭한 열매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행이네요. 박사님, 그러면 접목한 다른 가지들은 어떤가요? 예,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거의 95% 정도 접목에 성공을 했고요. 이 가지에서 열매들이 열린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수확 양이 한 20% 이상 높아지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대표님 어떠세요?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시죠? 네, 놓입니다. 제가 5월서부터 박사님을 초빙해서 했는데요. 네, 여전까지 한 결과가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아유, 도움이 됐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너무 흐뭇한데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이외에 명령 중에 생긴 문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종종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현장에서 다른 애로사항이 생기더라도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어디로 전화해야 되는지 번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544-8572. 네, 농업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는 일어서서 바로 처리하는 1544-8572. 꼭 기억해 주세요.